온 세상에 알린 화성포 17형이 오늘은 그 절대적 힘의 진가를 세계 앞에 뜨렷이 과시한 그 불패의 군력이자 국관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후손만대의 영원 무구 체인 없이 깃들고 천만 인민의 손결이 높지는 뜨거운 생명체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을 나는 천리를 안고 국방력 강화에 피어린 길을 헤쳐온 조선노동당의 영적 투쟁사를 뜨겁게 전하며 조선의 위대한 존엄과 용예를 만방에 떨쳐주신 절세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당우에서 단번에 솟구치 오른 세계 최강의 한 수중 전략 탄도탄 정대입니다. 한가슴에 안아보기에는 너무도 벅찬 철의 대야 불과 전국에 강대한 힘을 더해주는 독특하고 기상천외한 저 전략 무기들이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100% 다 우리의 것이라는 자긍심에 가슴은 부풀고 기쁨과 환희 장엄한 시각입니다. 동아국 전략 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온 세상에 시비하며 진군하는 조선의 국가 방위를 위한 강유력한 전쟁 억제력은 우리의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조선단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에 나갑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도 밑에 군사과학교육이 최근 긍지가 열병대호의 나래칩니다. 그리고 전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군력 강화의 4대 전략 노선을 감격과 환희의 열파 굽이치던 2년 전 바로 이 열병 광장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 동아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김정은 국방총 밤하늘가에 아름다운 겨울 무리들이 내리는가 지금 6명의 육전병들이 고도 4,500m에서부터 분수탄을 점화했습니다. 이 걸어온 70여 성상의 자랑찬 행로를 승리 승리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쇠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이미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정치 군사 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가 억척같이 걸어온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 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